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자 먼저 조균, 잔항균, 담자균, 불안정균이 있다고 했고 우선 두 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조균, 진균 중에 조균이에요. 조균이라는 것, 조균은 여러분 큰 특징이 다른 잔항균이나 담자균이나 불안정균은 지금 경막이 어때요, 여러분? 다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조균은 뭐냐면 경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균들과 구분이 좀 쉽다라는 것. 자, 조균에는 그래서 경막이 없어 다른 진균과 쉽게 구별을 하고 핵은 하나의 단핵이 아니라 다핵이다. 핵이 여러 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하나 알아둬야 돼요. 제가 아까 방금 유주자라는 거 말씀드렸죠. 놀유 달릴 주예요. 그렇죠? 놀고 달리는 그런 놀고 달릴 수 있는 즉 뭐예요? 운동성이 있는 이동성이 있는 포자를 우리는 유주자, 유주포자라고 얘기해요. 아까 유주자, 유주포자는 무슨 포자라고 했죠, 여러분? 무성포자예요. 무성적으로 만들어진 것 어떤 수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성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주포자이고 이 유주자를 형성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유주자를 형성했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난균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주자를 형성하지 않은 걸 접합균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름이 그러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난균류를 유주자균류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유주자 문제를 낼 때는 난균류의 포자 형태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유주자를 형성하는 것을 난균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접합균류다. 다 얘는 뭐다? 조균이다라는 거. 얘네는 경막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주자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주식물에 스스로 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편모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편모라는 것은 어떠한 긴 털같이 생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꼬리같이 생긴 것 그런 것들을 움직여서 그 운동하여서 기주식물에 도달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잔항균 보도록 할게요. 진균의 두 번째 잔항균입니다. 잔항균은 균 조직으로 그 균사 조직으로 균핵과 자자라는 것을 형성을 한다. 균핵 그 균사의 핵이네 여러분 핵이라는 말은 다 동그란 어떤 덩어리의 형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균사 조직이 동그랗게 뭉쳐 있는 형태를 균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자라는 것은 균사가 굉장히 그 기주식물에 치밀하게 붙어 있는 걸 자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는 다 어쨌든 뭐예요? 균사 조직이에요. 균사의 어떤 모임이에요. 균사의 모임 덩어리. 얘는 덩어리의 형태이고 얘는 어떠한 치밀하게 딱 붙어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이런 균핵과 자자를 형성한다. 균의 어떤 균 다발, 균 조직으로서 잔항균류는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잔항균도 마찬가지로 무성생식을 하는 것이 있고 유성생식을 하는 것이 있다. 포자 형성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무성생식은 불완전세대라고 부르고 유성생식은 완전세대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개의 개체가 있어서 뭐 암수가 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두 개의 개체가 있어서 완벽하게 완전한 세대를 이뤘다 해서 완전세대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유성생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잔항포자이고 무성생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뭐야? 분생포자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생포자라는 것은 분리하다 불자의 날생자예요. 그렇죠? 태어나는 것이 분리함으로써 태어나는 것. 그렇죠? 분리 그것은 바로 유성적인 번식이 아니고 무성적인 거죠. 그래서 분생포자는 무성생식 그리고 유성생식의 중에 유성생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잔항포자. 이거 잔항균류에서 유성생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잔항포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그 유성포자가 1차 전염원이 되고 걔가 이제 그 봄에 이제 1차 전염원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서 뭐예요? 그 무성적으로 번식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분생포자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2차 전염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 잔항균까지가 이런 것이고요. 교재 이제 그 잔항균에 대한 것에 뭐 잔항 속에 8개의 잔항 포자가 만들어지면 뭐 이런 말들이 있길래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가져와 봤고요. 이게 지금 이 밑에가 여러분 지금 이 밑에가 뭐냐면 제가 여기 색깔로 한번 좀 해볼까요? 이 밑에가 지금 기주식물이에요. 기주식물이고 지금 여기 보면 균사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균사들이 막 뻗어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균사들이 그 기주식물 위에 완전히 뻗어 있고 균사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뭐냐면 균사가 뻗으면서 요게 점
알갱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뚜루룩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분생포자예요. 분생포자. 분생포자 나달 알갱이들이 이 균사에 붙어 있고 이 균사가 지금 식물에 흡기를 받고 여기 흡기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흡기를 받고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잔황구입니다. 요게 잔황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머니 같이 볼록 튀어나온 것이 바로 잔황입니다. 지금은 볼록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 이 잔황이 잔황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잔황구에서 잔황이 나오고 그 잔황 안에 뭐예요? 잔황포자가 들어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잔황구 안으로 잔황이 어쨌든 그 잔황포자의 주머니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잔황포자가 몇 개씩? 대개는 8개씩.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교재에 8개씩 잔황포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형태가 이 잔황을 싸고 있는 형태가 잔황구인 것도 있고요. 잔황반. 반이라는 건 소반. 이렇게 접시같이 생긴 거 잔황반인 것도 있고요. 잔황각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잔황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담는 모양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잔황각, 잔황반, 잔황구 등등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잔황이라는 잔황포자를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 잔황포자 자가 8개씩 들어있다. 이것이 이제 잔황균의 어떤 모양새 한번 제가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진균의 세 번째 담자균입니다. 담자균. 담자균과 불안정균도 뭐예요? 경막이 다 있다. 그쵸? 조균에만 경막이 없었다라는 것. 조균은 다시 뭐예요? 여러분, 난균류와 접합균류가 또 나눴다. 난균류 유지자를 가지고 있다 등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얘는 아까 담자기, 즉 담자체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담자기는 아까 포자 형성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자 생성 기관에서 담자 포자를 만든다 하여서 얘 이름이 담자균류이다라는 거. 담자포자. 아까 담자포자는 뭐였어요, 여러분? 유성생식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성포자인 거예요. 그쵸? 유성포자인 담자포자를 만드는 균이 바로 담자균류이다. 그래서 이 담자균에는 다시 또 깐부기병, 녹병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또 깐부기병, 녹병균이 바로 이 담자균류이다. 즉, 그러면 깐부기병, 녹병균은 뭐예요? 진균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녹병균 같은 경우 녹병균의 생활사 뒤에 또 나오면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녹병균은 녹병포자, 녹포자, 여름포자, 겨울포자, 담자포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포자 형태를 1년 동안 생활사를 완성을 해야지만이 녹병이라는 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형태를 바꿔가는데 이때 이말 그대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포자에서 겨울포자가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겨울포자의 하나의 겨울포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달을 해서 뭘 내냐면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에 뭘 냈어요? 전균사라는 균사를 냈어요. 근데 이것을 네 가닥 앞으로 그네 가닥으로 길쭉하게 나온 균사에서 전균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전균사를 내고 전균사 끝에 뭐가 열리냐면 바로 제가 열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담자포자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제 녹병균에서는 이 담자포자를 소생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소생자가 이렇게 네 개가 열리게 되고 얘가 또 날아가서 여러 가지 그 녹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균사, 즉이 담자포자를 만드는 형성하는 기관이니까 담자기인 거죠. 그쵸? 아까 담자기가 포자 형성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것을 녹병균에서는 전균사다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 뭐 이렇다라는 것을 녹병균 그냥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라고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불안정균류. 요 불안정균류가 은근 잔황균류 과 함께 불안정균류도 좀잘 나오죠. 그래서 얘는 유성세대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무성세대를 우리는 무성생식을 하는 무성포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불완전세대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유성세대가 없으니까 유동세대가 없는 이러한 균류는 아 불완전균류로 우리가 불완전균류이다라고 명시를 해놓자 모아놓자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성세대가 있지 않고 얘는 뭐예요? 무성생식만으로 그 무성번식 무성생식 그러니까 뭐즉 그중에서 무성생식이란 뭐예요? 분생포자만으로 그런 번식을 하고 생식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로 불완전균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근 잘 나온다라는 거. 무성생식만으로 또는 뭐 분생포자만으로 또는 유성세대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 뭐다? 이것은 불완전균류이다. 무엇 중에? 진균 중에다라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조균, 잔황균, 담자균, 불완전균 각각의 진균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균. 세균의 합이 앞서
써서 교재에 보시면 그 별표에 보면 진균의 분류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따로 이렇게만은 하지 않았죠. 뭐 진균부, 유주자균, 뭐 접합균, 아부, 뭐 잔항균, 아부, 담자균, 불안정균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유주자균부터 보시면 유주자를 가지며 유성포자는 남포자이다. 아까 제가 유성포자 종류 쫙 정리했죠. 남포자. 그렇죠? 남포자. 유주자는 무성포자, 남포자는 유성포자였어요. 얘는 유주자균 중에서, 그쵸? 그 다음에 접합균에서, 유성포자, 접합포자가 바로 유성포자. 그 다음에 잔항균에서는 아까 잔항포자가 유성포자였죠. 그리고 분생포자가 무성포자였고, 그 다음에 담자균에서는 담포자가 바로 담자포자예요. 담자포자가 담포자예요. 그것이 바로 유성포자이다. 그래서 불안정균 아부에는 유성포자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풀었지만 저는 아까 간단하게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 요걸 다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얘는 난균 중에는 잔항균 중에는 담자균 중에는 접합균 중에 이런 것들이 바로 유성포자이다라는 거. 그리고 요런 이름이 나온 것들은 바로 무성포자이다라는 것. 시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세균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